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연습 열심히 하고 잘 지내셨어요? 시카고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어젯밤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선생님 집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죠? 자, 어땠어요, 연습은? 열심히 다섯 번씩, 일곱 번 다 했나요? 오늘은 이제 rest도 들어가요. 기억하시죠? 레스트가 몇 개가 있었는지. 그죠? 세 개. 노트는 몇 개였죠? 네 개. 근데 왜 레스트는 세 개밖에 없죠? 그래요. 세 박자짜리 레스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죠? 모자. gentleman hat은 모자는 두 박자고요. 모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네 박자예요. 오늘은 그 레스트랑 노트를 다 써서 피아노를 칠 거예요. 그리고 핸드 포지션도 살짝 바뀐답니다. 노트를 한번 보세요. 쿼터 노트이 있고요. 그 다음 쿼터 레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알아요. 그죠? 이제 사각 세 개 같이 치는 거. 근데 이번에 왼손이 쳤다 위로 올라가요. 오른손으로 치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악보는 오른손으로 치다, 왼손으로 치다, 오른손으로 치다, 왼손으로 치다, 손을 자꾸 바꿔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왼손으로 치라는 얘기인지, 오른손으로 치라는 얘기인지. 자, 스템이 오른쪽으로 나 있으면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밑으로 나 있으면 왼손으로 치라는 뜻이에요. 지금은요. 나중에는 아니지만, 지금은 쉽게 하기 위해서 기둥이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 있으면 오른손으로 치고요.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왼손으로 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 악보를 보시면 quarter note 한 박자가 있고 quarter rest 한 박자가 있어요. 그리고 half도 있네요. 피자 반, 그죠? 두 박자. 없는 것도 있어요. 뭐가 없죠? 피자 한 판. 네 박자짜리는 없어요, 여기에. 누가 또 얘기했어. 세 박자짜리도 없어요. 네, 여기는 한 박자하고 두 박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잘 하셔야 해요. Find hand position. 자, 손 찾아볼까요? 까만 건반 세 개의 손을 놓고요. 어느 손으로 먼저 시작하죠? 오른손입니다. 왜요? 위로 가니까. 그리고 what about finger number? 손가락 번호는 4번, 그죠? 자, 처음이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1, 2, 3, go! 4, 3, 2, 아무 숫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없으면 똑같은 거 치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 숫자가 없으면 똑같은 번호를 그냥 치세요. 2, 그 다음 것도 2, 그리고 올라갑니다. 3, 4, rest. 그 다음 left hand, 어떻게 하죠? 세 개를 같이. 그 다음 오른손이죠. 왜요? 위로 올라가니까 기둥이. 오른손 2, 3, 4, 2, 그리고 다시 왼손으로 옵니다. 왜요? 기둥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2, finger number 1, 2, 그 다음 2, 3, 4, 2 count. 아우, 어려워요. 여기까지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Find hand position. 첫 번째 주면 다시 갑니다. 이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1, 2, 3, go! 4, 3, 2, 2, 2, 3, 4, rest! Left hand! 2, 오른손! 왼손! 2, 3, 4, 2 count! 이제 오른손 다시 갑니다.
마지막에 왼손으로 바뀌었는데 왼손 치셨어요? 선생님이 왼손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설마 어떤 학생들 중에서 혼자서 계속 오른손으로 친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가 이상해지는데 잘 보세요.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쉬지 않고. Fine hand position. 자, 손을 올려놓고 건반에 오른손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손가락? Finger number four. 4번이죠. One, two, three, go. Four, three, rest. Right hand, left hand, three, four, two count, 오른손, rest, two count. 선생님이 한국말과 영어를 지금 섞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것 같은 건 영어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익히시라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거는 한국말로 다시 한번더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돌려서 보세요. 괜찮아요. 자꾸 하다 보면 영어 금방 들리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악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에는 so many repeated note. 반복되는 음이 너무 많아요. 몇 개가 있죠? 손가락 번호 4번으로 친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번호 4번으로 내려오고 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천둥번개. 어젯밤에 선생님 집에 친 천둥번개. 한 박자짜리 rest가 있어요. One count rest. 우리는 그걸 quarter rest라고 하죠. 그리고 손가락 번호 2번으로 넘어와서 몇 번을 치나요? 빨리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을 똑같은 음을 쳐요. 그리고 왼손으로 칩니다. 몇 박자죠? 두 박자. 왜요? 피자를 반으로 뚝 자른 거니까. 그리고 오늘 새로 나왔어요. 지난번에 배운 건데요. Gentleman's hat. Top head라고도 하죠. 모자예요, 모자. 몇 박자죠? 두 박자. 두 박자만큼 어떻게 해요? 건반에서 뛰어서 쉬면 돼요. 건반에서 떨어져서 하나, 둘, 이렇게 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Left hand로 옮겨가서 똑같은 노트를 몇번 치죠? 하나, 둘, 셋, 네 번.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천천히 선생님하고 악보를 읽으면서 한번 피아노를 쳐볼까요? 자, 핸드 포지션. 손은 왼손을 까만 건반 두 개에 놓아요. 어느 까만 건반이죠? 제일 중앙에 있는 까만 건반. 자, 두 개의 왼손을 3, 2로 놓고요. 그 다음 까만 건반 세 개에서 오른손을 놓습니다. Finger number 2, 3, 4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핸드 포지션이 지난주에는 까만 건반 3개에서 쳤는데요. 이번 주는 right hand는 그대로 있고요. 오른손은 그대로 두시고 왼손이 올라와서 까만 건반 2개에서 치는 거예요. 아셨죠? 자, let's get silly. 한번 볼까요? 이번 주 곡은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오른손, finger number, 손가락 번호는 4번. 오케이, 그럼 어디죠? 2, 3, 4.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음을 3번, 4번이나 쳐요. 잘 계산하셔야 해요. 천천히 갑니다. 1, 2, 3, 4. 3, 2, 2, 2, 왼손으로 finger number 3.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뭐가 어렵죠? 오른손에서 왼손 넘어오는 거, 그리고 박자 two count rest가 있는 거, 그리고 how many times 몇 번을 반복해서 치는지 잘 보셔야 해요. 다시 한번 더 갑니다. One, two, three, go. Four, three, rest. Rest. Two count. 그 다음 left hand. Rest, two count. 왼손, Rest, right hand. Three, 그렇게 칩니다. 어땠어요? 곡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곡은 다른 곡들 두 개를 합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 한곡 치면 우리 지금 곡두개친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어려워요. 지난번에 비해서. 누가 지금 이거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아마도 지난주에 연습 열심히 해서 이게 쉽게 보이나 봐요. 자, 이번에는 박자기를 놓고 한번 쳐볼게요. 박자기 80, 80에서 놓고 칠 거예요. 자, 핸 포지션 찾으세요. 손을 어디에다 두죠? 왼손에 까만 것만 두 개, 오른손에 까만 것만 세 개. 2, 3, 4. 그죠?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오른손 4번. 갑니다. Ready? 1, 2, 3, go! 그죠? 어려워요. 그래서 박자기 없이 처음 연습하시고 괜찮아지면 박자기 붙여서 연습하세요. 이 곡은 하루에 7번씩 연습하셔야 돼요. 너무 많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두 곡만 할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근데 꼭 7번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100에서 한번 가볼까요? 얼마나 빠른가? 100은 어떻게 될까요? 100. 조금 빨라요. 놓고요. 핸 포지션을 찾습니다. 오른손으로 시작하죠. Ready? One, two, three, go! Rest. One,
100에서 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에서 칠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메트로놈, 박자기를 놓고 안 틀리고 칠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리고 연습하신 뒤에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체크하고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도 열심히 연습하세요. 안녕!